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4월 16일 새롭게 개교한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의 산학협력관 설립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54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면 자율화된 교과 커리큘럼 운영, 현장의 기술 명장을 교사로 임용, 개방형 공모 교장 초빙, 입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및 학비 면제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는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 1995년 3월 2일 시성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이후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 글로벌 통상고등학교 등으로 교명 변경을 거쳐 2020년 4월 16일 마이스터고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95년 최초 학교 설립 시에는 4개 학과 648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학생 수는 급감하였고 마이스터고로 변경 개교 후 현재는 4개 학급 72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은 2018년 9월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하였으며 지정 동의 신청서에 이와 같은 산학협력관 운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표출 화면에서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운영 내용 속에 교내 별관에 산학협력관을 운영하여 게임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이 협력하여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가 2020년 4월 16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대부분 전국에 54개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특성화되어 있는 그 유일한 학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관은 학교 내 유후 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을 시도해 학교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교 밖 외부의 현장 실습은 중대재해법, 코로나19 등으로 갈수록 제한적이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가보시게 되면 거의 외부 현장 실습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현대 교육체계 100여 년입니다.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미래교육은 학교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 문화, 생활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과제,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종종 언급하시고 강조하시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을 10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으로 진학하고 현장 실습과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개교와 동시에 준비한 산학협력관 설립이 각종 규정과 절차로 소관 부서도 불명한 채 현재까지 1년 내내 같은 얘기 반복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안양시도 내년도 교육협력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안양시가 지역사회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기도 교육청의 재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설립하여 개교한 전국 유일 경기 최초의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가 산학협력관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직업고등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